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대왕 다리로 한번 가지고 요리를 해보려 하는데요 대왕 다리? 만화 고기 같은 비주얼 제가 예전에 칠면조 다리로 해가지고 원피스에 나오는 그 만화 고기 한번 컨텐츠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칠면조 다리, 다리 뭐 이런 가금류 다리가 아니라요 매 양고기를 가지고 한번 양고기 통다리 구이를 할 거예요 양다리 약 2kg짜리를 주문을 해왔는데요 그러면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엄청 커요 여러분 이게 한 1.8에서 2kg짜리 된 거 산 거거든요 야구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씻어왔고요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혈관이 있는 부위에는 피가 조금 고여있더라고요 깨끗이 씻어주고요 그 다음 이제 성형을 해줄 건데 여기 겉에 이런 불필요한 지방들이나 아니면 여기 근막들 있잖아요 이런 질긴 부위들을 다 제거를 해줄 거예요 앞 고기는 33,900원 주고 1.8에서 2kg짜리 내외 다리 샀고요 인터넷으로 주문시켰어요 집에서 무게 재보니까 한 1.88 나가더라고요 이걸 다 벗겨야 되나? 근데 다리가 다 근육 그거라서 여기 살은 지저분할 것 같아서 도려내고 요거를 다 벗기면은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 근막은 다 벗기지 말고 칼집을 내줘야겠어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 요 상태에서 마늘 거칠게 으깨고 일단 통후추 많이 로즈마리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바질하고 오레가노 살짝 하고 마늘 마사지 뒷면도 어차피 이거 다 조금 걷어낼 거예요 나중에 봉투에다가 고기 넣고 월계수잎도 집에 있으면 좀 넣어주고 그리고 또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어요 구울 때 그리고 올리브유도 조물조물조물 꽁꽁 싸매가지고 저는 이제 하루 정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구울 거예요 굽기 한 3시간 전에 냉장고에서 꺼내서 소금 간을 좀 해줄 건데 일단은 오늘 냉장고에 넣어줄게요 The next day. 짠! 이제 하루가 숙성이 됐고요 이게 한 2시간 전에 찬기 빼려고 내놨거든요 밖에 근데 아직도 살짝 차가운 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소금 간을 해야 되니까 향이 장난 없네 소금은 짤 것 같은데 할 때까지 충분히 문질문질 뒷면도 문질문질 비닐에 다시 넣어가지고 1시간 정도만 찬기 좀 빠지게 간도 살짝 들게 이대로 놔뒀다가 바로 구워줄게요 달군 팬에 기름을 쫙 두르기 위해서 고기를 올려줍니다 와 너무 빨리 뒤집었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줄게요 옆면도 세워가지고 좀 구워줬거든요 이게 전기팬이라서 더 노릇하게가 안 돼서 이 정도만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벚나무 톱밥이거든요. 이 톱밥을 샀는데 분무기 뿌려가지고 물에 살짝 불려왔어요. 이 위에 색깔 다른 거는 물에 안 불린 거고 색깔이 진한 거는 물에 불려진 거예요. 촉촉해야 연기가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훈제 느낌 나게 이렇게 훈연도 같이 해서 맛을 더 내려고 합니다. 이거 양고기가 아니라 다른 촬영하려고 톱밥을 샀는데 톱밥이 일찍 도착해서 이거 같이 하면 맛있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하려고 해요. 불을 사용할 때는 조심해주세요. 윗면 살짝 그을리고 오븐 바닥에다가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지금 오븐 예열 중이에요. 오븐 전체적으로 보면 1층에다가 훈연 이거 해놓고 위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털만 깔고 그 위에 놓을 거거든요. 이거는 기름 떨어질 때 이 밑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훈제 연기가 자욱하게 나고 있는데 170도에서 지금 예열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 40분간 구워줄 건데 그 여기 뼈 있는 부분 보고 나서 더 구워둘지 말지 결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40분 뒤에 만나요. 지금 연기로 꽉 찼거든요. 되게 자세히 보면 안에가 조금 탄 것 같아가지고 쓴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17분 정도가 남았는데 온도는 한 130도로 낮춰줄게요. 보니까 이쪽만 타고 이쪽은 안 탔어요. 그래서 수분을 더 충분히 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축축할까봐 수분을 조금 덜 줬더니 조금 탄 것 같아요. 오븐 아랫불 온도도 조금 세기도 했고 그래도 이쪽은 멀쩡하네요. 다 됐으니까 한번 꺼내볼까요? 대박인데? 와 대박입니다 진짜. 향이 진짜 죽어요 진짜. 일단 이렇게 덮어서 휴지를 살짝 식힐게요. 이게 약간 맑은 핏물이 살짝 나오거든요? 150도에서 30분간 조금 더 굽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굽을게요 이번에는. 아까 고기 구운 팬에 아스파라거스하고 콩마늘 구워줄게요. 아까 소금을 많이 쳤잖아요 고기에다가. 그래서 이 기름이 짭조름하거든요. 소금과는 따로 할 필요 없고 후추만 조금 해주면 돼요. 여러분 엄청 크지 않아요? 대박이에요 대박. 이제 잘라볼까요? 이렇게 다 만들어봤습니다. 진짜 만화고기 같지 않나요 여러분? 들었는데 이게 손잡이 부분이 딱 손 잡을 수 있게 근육이 수축돼가지고 깻잎 베어물면은 이게 쫙 찢기는데 그 고기 결대로 쫙 찢겨 나오는 거예요. 나 진짜 만화 주인공 된 줄 알았잖아.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양 그 누린내였는데 그렇게 누린내가 심하게 안 나서 오히려 누린내가 거의 안 나서 조금 문제였어요. 문제 아닌 문제? 저는 양 냄새 이런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여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굽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속까지 완벽하게 이쪽 뼈 접히는 부분은 살짝 덜 있긴 했더라고요. 근데 양고기 완전 웰던으로 안 먹어도 되기는 하니까 혹시 보니까 다 익혀드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먹방 영상 길게는 또 따로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그거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